저는 새로운 반갑습니다. 김재입니다. 오늘 것은 전쟁시대. 이게 1이죠? 그리고 이게 공식적으로 3, 4, 5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짜가 가짜고요. 이 2는 진짜 정식적으로 계승된 2버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런 건 있는지 좀 몰랐어요.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스타트 게임. 일단 깨는 거에 목적으로 할 건데, 아, 이지 가야지. 일단, 왜냐면 9시 합방이라서 혹시해서 못 깨면 어떡해. 부끄럽게. 아, 하드 가자고? 야, 미디움으로 합의하자, 그러면. 너네들도 그 많이, 하드 가, 싸가지 없네. 아닙니다. 이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좀 더 그래픽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Create unit here. 여기서 이제 만들 수 있고요. Build defense for your base. 내 그 기지를 보호해 줄 디펜스 그 무기들 여기서 만들 수 있죠. 포탑. Here you can able and use your special skill. 여기서 이제 나는 뭐 스페셜 스킬 쓸 수 있고 스페셜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만. Some unit will recruit and upgrade to be created. 여기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보네. 따로. 이거는 유닛 업그레이드 따로 있나 보다. 여기는 이제 저의 체력이고요. 이건 이제 all you resource are here. 뭐 그런 건가 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일단 방식은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야, 뭔가 전쟁시대 원이 퀄리티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은 뭐지? 뭐야, 상대 스킬도 써. 뭐야, 아니 상대 스킬도 쓰잖아. 나도 써야겠다. 이거 뭐야, upgrade your armor and weapon. 다음 세트 넘어가는 거고 이게 스킬. 야, 근데 돈 맞았자. 200골드 이거 200골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살짝 방식은 비슷한데 뭔가 퀄리티는 그 원이 좀 더 좋은 것 같다. 전쟁시대 원이 너무 갓겜이라서 2가 좀 묻혔다고 하네요. 그러네, 확실히 원이 좀 더 느낌이 있긴 하다. 자, 얘가 메테오 떨어집니다. 컨대 메테오 난 내게 떨어진 메테오. 야, 7000 XP 때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이건 뭐지? 서포트 데미지 막 이런 것도 막 할 수 있나 보다. 좀 복잡해졌다. 원은 살짝 복잡하지 않은 재미가 있었는데 이건 살짝 복잡해졌다. 거북목이 너무 심한데 얘는? 거북목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거의 등에 돌덩이를 하나 넣고. 뭐야, 커플이야? 지금 죽여. 야, 나도 만든다. 나도 커플 완성. 오케이, 우리 커플은 게린이랑 시청자분. 일단은 돈은 좀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게임 스피드도 올릴 수 있네. 이거 좋다. 왜 상대는 지나있어. 뭐야, 나도 지나야 되는데 난 지나지 못했는데. 뭐지, 하드라서 그런가? 야, 잠깐만 얘들아, 쫄 이건 쫄이다. 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못 이겨 얘들아. 이거 빨리 봐야지 얘들아.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진화하고 이거 만들게요. 좀 많이 버티죠 얘가. 역시 커플의 힘은 위대한가 봅니다. 사실 이거 뽑을 수 있으면 이거 뽑는 게 좋은 것 같아. 원은 그랬어요. 원은 그냥 좋은 거 뽑는 게 나아. 이제 업그레이드 가니까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 지나있어. 근데 어째서 배경도 같이 지나는 거지? 자, 이제 스파르타로 넘어갑니다. 터렛은 사람인데? 그럼 이건 110골드 하나 뽑으자. 세다 역시. 이지라서 그런지 좀 쉽네. 이것도 이제 400골드를 주고 얘를 뽑을 수 있죠. 한번 뽑아볼게요. 얼마나 센다 봐볼게요. 세대 때리면 죽네 상대 애들. 이거 계속 안 되자? 그럼 이길 것 같은데? 이거 포탑을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지금은. 스페셜 스킬 한번 봐볼게요. 이미 상대 해줬네. 번개 치네 번개. 야, 나 지금 보니까 원이 더 좋은 것 같다. 원이 더 잘 만든 것 같다 솔직히. 야, 왜 우리가 2를 몰랐는지 알 것 같아. 이제 여기서 계속 이거 뽑아주고 이것도 한번 만들어볼까? 이건 뭐지? 아, 방패병들이 나오는구나. 방패병들이 지금 애들이 나오는 방패병들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안 뽑아도 될 것 같아. 나중에 좀 넘어가서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지라서 쉬우니까 최대한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문명 지나는 게 보는 게 재밌거든요. 이 게임은 사실상 다음 문명은 뭐가 나올까 그 보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오버워치 2도 이 꼴이 안 나길래. 나오지 않고. 상대 지나있어 벌써? 나도 지나자. 뿅. 자, 이제 뭐 이집트 이런 느낌이 나왔네요. 등이 왜 이래? 마법을 써? 갑자기 마법을 쓴다고? 일단은 말 뽑아보고. 관통 데미지인가? 관통 데미지는 아닌 것 같고. 이거 얘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데미지 좀 올려줄까? 데미지 올려주자. 그러면 더 세질 거야 얘가. 다 올려버리자 그냥. 그럼 얘 둘이서만 많이 버티죠. 근데 살짝 보는 맛은 있긴 하네. 뭐가 나올까? 다음은 9000 EXP 때 볼 수 있고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문명 진화가 뭐가 있는지. 잠깐만. 오, 야, 죽을 뻔했다. 오케이, 두 개 뽑아주고. 오케이, 버텨줬고요. 자, 그 다음에 9000 EXP 되면은 한번 문명 진화 봐볼게요. 자, 진화해볼게요. 뿅! 자, 이러면 이제, 아처. 뭔가 우리가 흔히 아는 시대가 나왔네, 그래도. 얘는 본 적이 없는데, 뭐야. 피디스틱이야, 뭐야. 메이지. 마법사. 그리고 얘는 뭐 그리핀을 타고 있는데 그리핀?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살짝 조금씩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 재밌는 거예요. 다음엔 어떤 진화가 있을까 궁금하게 되죠 이러면은. 그리고 이제 나도 한번 스킬 한번 써볼게요. 활이 내리네. 이렇게 화살비가 내리네. 그래, 이거 포탑을 하나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빌드.
요즘 시대는 당연히 아니죠. 누가 요즘 시대에 활 쏘고 그리핀을 타고 다녀? 나 포탑 좀 추가 좀 해놓자. 원 같은 경우에는 나 포탑으로 나중에 하드 캐리가 가능하거든요. 원은 정말 잘 만들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진화가 생각보다 짧아. 그게 살짝 아쉬워요. 오케이, 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러면 이제 좀 뭐 중세 쪽으로 가나보다. 이제 뭐 총도 쓰고 그러네. 다음 유닛도 한번 봐보자. 소드맨 나타납니다. 소드맨, 그 다음에 대포, 캐논. 캐논 혼자 다녀? 캐논이 원래 혼자 다니나? 그 다음에 말 타고 다니는 애들도 나오고. 캐논이 혼자 다니는 건 좀 몰랐네요. 저도 좀 뜻밖의 사실입니다. 그럼 말 타는 애 하나, 대포 하나, 말 타는 애 하나, 대포 하나면은 충분히 넘쳐날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애들 다 후드를 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화가 만천이니까 잠깐 이거 끝날 것 같은데? 끝나면 안 돼. 좀 버텨. 상대충 버텨. 버텼다, 다행이다. 말 하나 태워주자. 말 하나 타고 좀 밸런스 조절해줘야 돼, 내가. 자, 그 다음에 이거 한 마리만 더 소환하면은 제 생각에는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볼루션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제 좀 최근, 그나마 좀 최근 시대라고 해야 되나? 이기로 온 것 같아요. 네. 탱크도 있고, 솔저도 있어요. 솔저. 좀, 그나마 좀 최근? 좀 현대에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강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얘가 안 죽어요. 큰일 났는데, 이거? 뒤에서 총 왜 저렇게 써? 저 총 저렇게 쏘면은 난리 날 텐데. 야, 근데 여기 좀 오니까 좀 당한다. 네, 여기 뭐 마신건, 뭐 로켓 런처, 더블 로켓 런처 막 이런 거 있네요. 그다음에 스페셜 스킬은 이렇게 핵포탄을 떨구는 건가 봐. 그다음에 다음 인피니 M16 같은 거, M4 같이 생긴 거를 총 쏘고 있어요. 좀 많이 버텨주는데. 그다음에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자, 폭탄을 던집니다. 폭탄을 이렇게 열심히 던. 수류탄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나올 심이도 아니고 자꾸 뭔가 던지고 있어요. 어디선가 나오나 봐. 그다음에 가까이 가면 당근 나오. 그 다음에 한번 탱크를 한번 소환해보자. 탱크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생각보다 약한 것 같은데? 탱크 생각보다 좀 실망인데 성능이? 얘 업그레이드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좀 성능이 실망인데? 자, 한번 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갑자기? 갑자기 좀 한 오버워치 세대로 넘어갔어요. 몸이 이제 약간 기계랑 합체되고 살짝 오버워치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사이버펑크 됐어요, 사이버펑크. 자, 이제 진화 못합니다. 여기서 끝나, 설마? 여기서 끝나네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포탑을 만들자. 역시 포탑 개사기 게임. 지나가자. 그냥 이 그날 이 포탑으로 버텨볼게요. 한번 소환해보자. 갑작스러운 오리사의 등장. 얘는 뭐야? 뭐야? 맥크리 등장. 야, 탱크를 이겨버리죠. 에세죠. 자, 그 다음은 얘는 누구야? 얘 한번 봐볼까? 야, 갑작스러운 디바의 등장. 대세요. 미래로 넘어가서. 나 이거 쓰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 뭔가. 오케이, 7000건 하나 더 만들어주자. 이러면 이제 나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터렛 데미지 좀 올려주자. 그러면은 나 이제 무적이거든요. 이거는 두 개만 놔도. 야, 원이랑 그냥 그래픽만 다른데. 그래픽만 더 복잡해. 그래픽 다르고 더 복잡해. 그래픽이 업그레이드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뭔가 좀 많이 생겼는데 복잡해졌어요. 이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레이지 좀 긴 거. 애들이 멀리서 공격하니까.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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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포탑 데미지 계속 넣어주면 됩니다. 포탑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한번 이거 스키 써볼까? 데스레이. 예, 이러고 끝이야? 오! 한번 더 돌아오네! 나름 괜찮네! 가성비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름 괜찮네. 그러면은 나도 이제 슬슬 이런 것들 보내면서 이제 이거 만원짜리 갓! 예, 만들어보자 갓! 네, 터렛 하나 더 만들고 계속 250원짜리 짤짤이 보내주면서 이거 만원짜리 두 개 뽑고 가면 될 것 같아요. 2만원 모아놓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뽑아볼까? 아니야, 2만원 모으고 두 개 뽑는 게 나아. 괜히 한 개 뽑았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면 좀 민망하다, 규. 아, 저거 한 개만 보내도 이진 이긴다고? 바로 보낸다. 오! 오, 야, 데미지 뭐야? 일단 개 잘 버텨요, 일단은. 솔로다가 말하다, 솔로다가 말하다가. 오, 버텨, 버텨! 오, 포탑 이렇게 많은데, 버텨! 좀 이제 살살 불안한데? 어? 가자! 안 끝났어. 뭐야, 버텼는데 상대? 두 개로 가야 했었어. 내 말 맞지? 아, 잘 다 계산해놨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뽑을지 완벽 계산했습니다. 25,000원 모으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 세 개 뽑고 그 다음에 얘 네 개 뽑고 그 다음에 두 개 뽑고 얘 나머지 얘로 5회빵 그러면 끝납니다. 이미 다 계산 완료했어요. 거의 다 왔어. 그래도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거의 다 왔어. 자, 이거 두 개, 세 개, 두 개, 나머지 5회빵 이거면은 받겠다. 이거 나머지 이걸로 5회빵 갑니다. 애들이 상대 왜 이렇게 많아졌냐. 상대가 자, 이게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 체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끝낼 수 있어요. 뿅 뿅 뿅. 나이스! 빅토리! 감사합니다. You destroy your enemy. Thanks for play. You are
아싸움! 뭔 소리야? 오늘 이렇게 해서 전쟁시대 2를 해봤는데요. 왜 우리가 2를 몰랐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억의 부금 3초 듣고 가죠. 저작권 때문에. 아 정말 추억의 노래. 야 이거만 들으면 소름이 돋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지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큐바! 좋은 타이밍이었어요.